내면 바릅니다. 여러분들께 이 차량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실내 주차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 차량을 소유하고 타오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을 설명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중고차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거나 또는 동일한 차량 혹은 비슷한 연식의 차량 이 1세대 모델을 구매해서 리스토어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거나 데일리카로 아주 저렴한 자동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혹시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2004년식 LPG SM5 1세대 모델 중에서도 페이스리프트가 된 차량입니다. 완전히 1세대와 비교하자면 테일램프와 헤드라이트의 앞부분이 틀려졌습니다. 삼성자동차가 일본 자동차 회사와 협약해서 만든 1세대 차량과 조금 틀린 점이 있다면 부품 하나하나가 상당 부분 국산화도 이루어진 모델이죠. 일반적으로 2세대 혹은 지금 나오는 차량들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때 당시에 만들어진 차량의 손잡이처럼 이런 식으로 열리고 닫게 돼 있고 지금은 손을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이하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차체는 동일하되 엔진이 굉장히 다양한 형식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1800cc, 2000cc, 2500cc, 3000cc까지도 나왔습니다. SM5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굉장히 좋은 차다, 명차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엔진 내구성과 이런 부분도 물론 일본에서 가져온 차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차체가 아연 도금 강판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혹은 뭐 GM대우 자동차들 보면은 뭐 프레임 부분이 부서져서 트레일링 암이나 이런 것들이 녹이 나서 구멍이 난다든지 하는 게 없이 그냥 이 자체로 녹이 없습니다. 제가 자동차에서 녹이 없다는 부분을 강조드리는 부분은 차체 전체가 아연 도금이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2002년식 트라제 XJ를 탈 때 녹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체 하부에 있는 부품을 거의 다 교체했을 정도로 녹 때문에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손실을 봤지만 시간적으로 그리고 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트라제 XG 같은 경우는 리콜 대상이 됐죠. 뉴스에도 나왔고 무상 처리도 진행되긴 했지만 이미 차량의 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제 사비 50만 원을 들여서 수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비로 수리한 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는 보상해주지 않더라고요. 차를 만들다시피 할 정도로 많은 돈을 썼기 때문에 폐차하기는 너무 아까워서 중고로 판매를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그때 당시에 구매할 때만 해도 굉장히 모험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상당히 많은 짐을 싣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승용차에 모든 짐이 다 실어질까? 이런 의문이 있었거든요. 트렁크 부분이 이런 가스통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량에 루프박스를 달아서 해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구매하기 전까지 저는 트라제 XG까지도 22살 땐가 첫 차를 구입해서 5년 전에 이 차를 살 때까지도 모두 수동차만 몰았습니다. 오토 자동차에 대한 약간 연비에 대한 불신 같은 게 있었어요. 오토 자동차는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 그렇지만 이 차를 타오면서 그런 자동 변속기에 대한 불안함, 불신, 트렁크가 조금 작은 중형차지만 국제 용량 이런 것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의외로 너무도 편안하게 잘 활용했습니다. SUV나 RV 위주로 타다가 갑자기 승용차를 타면서 뭐 불편했던 점들이 있었지만 이 차는 제가 예상했던 그런 불편함들을 모두 해소시킨 그런 차였습니다. 그리고 또 SM5에 대한 썰이라고 할까? 이거는 어느 기자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 자동차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한번 참석한 적이 있어요. 누군가가 고위 관계자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삼성자동차 1세대 모델처럼 520처럼 정말 내구성 좋고 정말 훌륭한 자동차를 왜 만들지 않습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차는 잘못 만든 차다. 자동차는 일정 기간 지나면 망가져야 되는데 망가지지 않았다.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거다. 차는 망가져야 차를 교체하는 판매 그리고 영업 기업가의 마인드 이런 것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는 자동차라는 거예요. 순간 주변은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잔고장 없고 멀쩡하고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차가
더 좋은 차고 명차가 아닌가? 이런 식의 의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더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고위 관계자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을 했죠. 앞으로 그런 차는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로에서 그 차가 돌아다니는 걸볼 때마다 열이 뻗친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또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에코스를 샀잖아요. 그거 사기 전에 돌아다녔던 자동차 영업소들이 있어요. 국산차 영업소부터 수입차 영업소까지 다 가봤습니다. 수입차라 하더라도 프로모션을 끼면 국산차를 사는 것처럼 효율적으로 소비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수입차 라인업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그중에 뭐 현대, 기아차 당연히 돌아봤고, 그리고 뭐 지프, 뭐 벤츠는 안 갔어요. 그리고 뭐 푸조 이런 라인업까지 전부 다 방문했어요. 그리고 상담도 받았습니다. 삼성자동차 영업소가 있어서 걸어서 들어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영업 사원들이 좀 이상했어요. 아마 제 생각에 그 영업 사원분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르노 삼성의 SM5가 이제 단종됩니다. 그런데 새 차종에 자리를 물려주는 게 아니라 팔리지 않다 보니 더 만들지 않기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최근이니까 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사업부를 그만둔다, 접는다 이런 발표가 이미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차를 한동안 이렇게 둘러보는 동안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자동차 설명을 아무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물어봤어요. 제가 자동차에 대해서 뭐 금액이 어떻게 되냐, 프로모션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냥 툭툭 던지듯이 그거 한 2600만 원 정도, 2500만 원이면 사요. 아, 그러면 이거 승용차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한 2500만 원 정도면 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미 뉴스를 접하고 갔으니까 삼성자동차가 자동차 사업부를 접는 마당에 어떤 프로모션 하나 없겠나 이런 생각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 정도 가격이면은 뭐 현대 기아차 뭐살수 있고 뭐살수 있고 그렇습니다 라고 하고 끝나더라고요. 보통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자동차의 장점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어떤 자동차를 추천해주고 이렇게 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영업사원분들도 의욕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연관돼서 생각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위 임원급 경영진과 경영진 생각이 이러하니 자동차 사업부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났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올드카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클래식 반열에 들수 있을 만한 이런 차들이 조금씩은 없어지는 게 아닌가. 나라에서도 디젤, 노후 디젤도 마찬가지지만 휘발유 차량도 오래된 차들은 없애게끔 지금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냥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 거예요. 지금 이렇게 노후돼 가지고 쇼바가 이게 쳐져요. 이게 손가락 잘립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아우. SM5 라인업에서 항상 고질병이 이 파워 오일 누유입니다. 압력 때문에 그런 건지 이 관에서 밴드가 이렇게 채워진 부분이 느슨해지면서 오일이 조금 새어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핸들 돌아가면서 깨갤대기도 하고 막 이런 사단이 나는데 고쳐도 어차피 부품이 이런 거 고치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채워가면서 탔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누유가 항상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가스켓 부분. 이거는 사실 엔진 뚜껑을 열어서 가스켓을 교체하면 되는 부분이라 신경 쓰지 않았어요. FM대로 한다고 하면은 고치는 게 맞아요. 사실 제일 겁나는 게 엔진보다는 미션이에요. 미션 같은 경우는 물론 공임도 많이 들지만 그냥 맡겨놓고 한 3, 4일을 또못 하거든요. 제 예상으로는 한 6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이 망가졌다고 하면 그냥 폐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 미션 짱짱합니다. 27만 킬로거든요. 일반적으로 타이밍 세트를 교환하면은 20만원에서 20만원 중반, 비싸면 20만원 후반까지도 가는데, 이거 벨트 교환하는데 4만원인가 5만원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10만원이 채안 돼요. 그리고 이게 뭐, LPG고 기화기 타입이고 하니까, LPG 연료를 믹스해서 엔진에 이제 공급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 LPG의 그 미묘한 그 값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택시 있죠? 택시 수리하는 곳 가면 기가 막히게
수리도 저렴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쇼바 마운트라고 해서 이 쇼바하고 연결되는 부분 지금 많이 쏠려 있죠. 이게 지금 망가져 가지고 끼룩끼룩 소리 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 위치에 가 있다면 가운데에서 쇼바가 제 역할을 해주고 잡소리도 안 날 거예요. 운전석이 저렇게 생긴 반면에 조수석은 웬만큼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망가져서 소리 나는 겁니다. 여기서는 조금 보이지 않지만 차를 띄웠을 때 볼 수 있는 게 또 뒷쇼바거든요. 뒷쇼바 부분이 일반 승용차하고 조금 틀려요. 어느 정도 틀리냐면 여기서 지금 깜깜해서 보이지가 않는데 일반 승용차가 쇼바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 저 SM5 같은 경우는 많이 누웠어요. 이렇게 쇼바가 뒷쇼바가 그래서 코너를 돌 때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쇼바를 많이 이렇게 누인 것 같아요. 조금씩은 다른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쇼바가 똑바로 있지 않고 약간은 누워 있거든요. 각을 콜로라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운다든지 약간만 이렇게 누워 있긴 하는데 수입차들 고성능 수입차들 보면은 뒷바퀴가 약간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얘도 뒷바퀴가 약간 누웠습니다. 이렇게 그에 따라서 뒷바퀴 부분이 편마모가 조금 생겨요. 이 SM5에 비해서 과한 스펙의 타이어를 넣었어요. 왜냐면 뒤태가 빵빵한 게 멋있으니까 여기서 손가락 한마디 정도가 덜 묻은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많이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그냥 일반 정사이즈 타이어를 넣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조금은 덜 닿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버사이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덜 닿죠. 근데 이제 코너를 조금 타이트하게 돈다든지 속도를 붙여서 돈다든지 하게 되면 접지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자동차에 타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곳으로 이동하시죠. 주행 영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제 차 SM5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외관이라든지 이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 그리고 이 차와 관련된 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제 제가 운행하면서 느꼈던 실체감 연비, 실체감 유지비 그리고 그동안 이 차를 타면서 느꼈던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제가 인수했을 때의 날짜가 2015년 3월입니다. 올해 3월 달에 5년이 되는 거예요. 5년간 저는 한 15만 킬로 정도 운행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원래부터 LPG 모델로 출시가 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택시, 렌트카, 장애인 이런 용도로 출시가 된 차죠. 장애인분이 5년간 소유했던 것을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렌트카 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렌트카로 출시가 되었던 차고 일반인들은 운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운전 커리어를 통틀어서 LPG 차를 처음 몰았던 거죠. 그 전에는 일반인들이 살 수 있는 LPG라고 하면 레조, 산타모, 그리고 카렌스 이런 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에 LPG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LPG는 연비가 완전 쓰레기다, 그리고 LPG는 힘이 딸려서 못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고속도로 올라가도 140km, 160km 이렇게 다니는 주행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에이 그냥 차가 100km만 나가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꺼리낌 없이 선택했던 LPG 차가 연비가 쓰레기고 충전소도 별로 없어서 불편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행을 해보니까 거의 도심 주행만 해서 그런지 LPG 주유하는데 거의 불편함이 없었어요. 아마도 이 부분은 LPG 차를 단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고민하고 있을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불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산간지방이라든지 너무 외곽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LPG 차가 조금 꺼리낄 수 있겠네요. 제가 그리고 중고차로 13만 킬로에 인수할 때만 해도 그렇고 하체에 잡음이 없어요. 전차주 장애인분이 여성 운전자였고 렌트카였기 때문에 전혀 관리가 안 됐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석 서스펜션 마운트라고 해서 그 쇼바 마운트 부분에 부품 하나가 노후돼서 찌그럭찌그럭 소리 나긴 해요. 그런데 쇼바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엄청 대단한 코너링, 엄청 스포티한 주행
이런 스타일의 차는 아니지만 일상생활권에서 주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삼성자동차가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하지만 뭐 기술 이런 거 없으니까 일본 자동차 회사와 그냥 협력해서 그냥 조립해서 내놨기 때문에 뭐 연구개발 기간 없이 그냥 바로 나왔다고 해도 무방하죠. 그 차량을 베이스로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리고 삼성자동차에서 연구개발진들이 조금씩 개선해서 SM5 혹은 삼성자동차 자동차 라인업을 계속 유지해 왔지만 제가 생각하는 혹은 이 세대의 차량을 소유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1세대 차량이 가장 최고의 차였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SM5. 일단 제가 5년 동안 주행하면서 정비했던 내용 다 읊어드릴 수 있을 정도로 몇 개가 안 돼요. 엔진이나 하체 그리고 노후된 부품의 교체 이런 것들로 따진다면 점화 플러그 교체, 서머스탯이라는 냉각수와 관련된 그 부품, 발전기, 에어컨, 이 엔진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타이밍 벨트 타입이 아니고 체인 방식이라고 해서 옆에 벨트 몇 개만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벨트만 노후될 경우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벨트 교환,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개를 했는데 이거조차도 고장나서 고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도 차가 고장이 안 나길래 그냥 교체해 주세요 라고 해서 두 개는 가른 겁니다. 기능상의 하자가 있어서 교체한 것은 에어컨, 발전기, 그리고 냉각수 부분에 서머스탯이라는 냉각수 부분의 부품, 맨 앞에 본넷 앞에 있는 그 팬 부분이 노후돼서 플라스틱 연결고리가 부러지는 바람에 그것을 뭐 케이블 타이로 이렇게 그냥 묶어 놓고 다니다가 더 이상 묶을 곳이 없어서 그거 하나 또 교체했습니다. 주머니에서 나간 정비 비용 5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방 정비 차원에서 뭐 주기율표에 맞춰서 어떤 부품 교체해야 되고 어떤 부품 교체해야 되고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냐. 물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인수할 때부터 벌써 13만 킬로인 채로 차를 가져왔는데 예방 정비로 따지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다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중고차의 정비라는 것은 타면서 정비의 필요성을 느낄 경우 그 해당 부분을 정비하는 형태로 유지해 왔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운행에 지장 없고 하니까 계속 탔던 겁니다. 그리고 연비 LPG이기 때문에 연비가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LPG 연료가 워낙에 저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휘발유 대비 연비를 계산한다면 뭐 14km, 15km가 우습게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인치업을 한 휠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연비에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불리하고요. 그렇지만 제가 순정 휠을 끼고 있을 때만 해도 연비가 시내에서 7km, 8km가 나왔어요. 고속도로만 올라가면 순정 휠을 끼고서 9km가 넘어갑니다. 휘발유와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비용을 두 배로 맞춰서 계산한다면 LPG 연료 2리터가 휘발유 1리터하고 가격이 동일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2000cc 승용차가 6km, 7km 시내 주행 정도 나온다고 봤을 때 잘 나오는 차들 10km라고 본다 하더라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두 배니까 6km가 두 배니까 12km, 13km가 나와 버립니다. 실제로 고속도로 올라와 가지고 계산해 보면 리터당 9km 연비를 찍어 줬기 때문에 못 나와도 15km 이상은 고속도로 연비가 그렇게 나와 주는 거예요. 이러니 LPG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주행 스타일, 주행감 이런 것은 그냥 딱 이 당시에 나왔던 그 정도의 승차감, 무난할 정도의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보여줘요. 경차를 타다가 소형차를 탔을 때 뭔가 조금 잘 나가는 느낌이 들고 무언가 편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소형차를 타다가 중형차를 탔을 때 무언가 편안하고 무언가 안정감 있고 이런 느낌 똑같이 받을 수 있는 2000cc 중형차입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에쿠스 하나 가져왔는데 이 에쿠스를 타더라도 벌써 이 중형차와 그 대형 세단이 차이가 벌써 느껴질 정도니까요. 2000cc 승용차가 뛰어넘지 못하는 주행 승차감, 주행감 이런 것들을 딱 가지고 있어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자기가 정말 꿈꾸던 드림카가 하나 있어서 무리해서 승용차를 하나 샀다. 월급을 다 때려 박아가지고 할부금을 낼 정도로 그렇게 약간은 버겁게 원하는 승용차를 타고 있다면 분명히 데일리로 탈 만한 출퇴근만 할 만한 그런 차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경차를 선택하든 소형차를 선택하든 중형차를 선택하든 선택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는 차는 100만원대의 중형차들 이런 것들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경차나 소형차들 뭐 연식이 오래된다고 해서 가격이 쭉쭉 떨어지지도 않아요. 저라면 LPG 중형차를 하나 데일리로 가지고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른 차 SM5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만들면 다릅니다. SM5. 갈비찜 잘하는지 아세요? 아줌마가 갈비찜 하는 예술이거든.